팽 대표의 퍼스널,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의 차를 갖고 계신가요?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요 무채색 차를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. 튀는 걸 싫어하는 한국 사람의 특성상 또 나중에 중고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무채색 차를 많이 타긴 하는데요. 이왕이면 차를 탈 때도 나의 퍼스널에 맞춰서 차를 골라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특히나 요즘 컨설팅 오시는 남성분들이 컨설팅 끝나고 아 대표님 그럼 저는 어떤 차를 타면 어울릴까요? 어떤 색 차를 추천해 주시겠어요?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씩 같이 우리의 드림카를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그레이들 많이 좋아하셔서 그레이도 나눠봤는데요. 그레이에도 웜 그레이와 쿨 그레이가 있잖아요. BMW 7 시리즈의 옥사이드 그레이 메탈릭을 보시면 따뜻한 웜톤 그레이임을 보실 수 있고요. 쿨한 컬러가 어울린다면 브루클린 그레이 메탈릭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어두운 컬러가 어울리는 분들, 또 밝은 컬러가 어울리는 분들 계시는데요. 브루클린 그레이는 좀 밝은 고명도의 컬러들, 중간 명도는요 인디비주얼 프론트 퓨어 그레이, 어두운 게 어울리시는 분들이라면 인디비주얼 프로즌 딥 그레이 메탈릭 추천드립니다. 많이 타시는 블랙 앤 화이트에서도요 화이트를 웜과 쿨로 구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레인지 로버의 후지 화이트는 따뜻한 컬러가 어울리시는 분들, 펄 화이트 같은 경우는 쿨 컬러에 새하얀 화이트가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블랙에서는 벗어나지만 딥한 컬러가 어울리시는 분들은요 제네시스 국산차도 예쁜 컬러가 많이 나오던데요. G70의 한라산 그린이나 GV70의 딥 바로사 버건디 컬러 너무 예뻐서 딥 컬러 어울리시는 분들,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컬러 활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블루 같은 경우도요 태즈먼 블루 같은 경우는 따뜻한 블루고요, 카프리 블루는 좀 쿨한 블루라서 웜과 쿨톤 정도만 구분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.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젠티안 블루는 웜 블루고요, 넵튠 블루는 쿨 블루라서 이런 것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요 고채도 쨍한 컬러가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브라이트 톤 갖고 계신 분들은요 고채도의 컬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테슬라의 모델 S,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전기차라 그런지 테슬라의 차들은 고채도 컬러가 많거든요. 그래서 딥블루 메탈릭이나 울트라 레드 이런 컬러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같은 전기차 타이칸인데 타이칸 같은 경우는 저채도의 은은한 컬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. 프로즌 블루의 메탈릭, 또 프로즌 베리의 메탈릭 컬러들, 뮤트톤, 그레이시한 게 어울리시는 분들이 고급스럽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드림카를 꿈꾸는 거니까 금액 대는 생각 안 하고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비싸서 나는 너무 근접하기 힘들다라는 생각 버리시고 컬러만 예쁘게 봐주세요. 다음은요 나 진짜 찐 웜톤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클래식한 느낌이 강하고 또 점잖고 깊이 있는 그런 컬러가 예쁜데요. BMW 7 시리즈의 리퀴드 코퍼 메탈릭 컬러랑 G80의 발렌시아 골드, 이런 분위기 있는 그런 컬러들이고요. 찐 쿨톤이 어울리시는 분들은요 제네시스 G70의 카와 블루나 코나의 네오테링 옐로우 같은 이런 쿨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차를 탈 것 같다 그런 생각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? 우리 B 같은 경우 밝고 통통 튀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나요? 그래서 너무 크고 하드한 차보다는 BMW의 Z, 송강씨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이미지 아닐까요? 그래서 우아한 제네시스의 G90의 화이트 컬러, 그릴의 클래식함도 있고 부드러운 컬러들이 송강씨의 부드러움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손흥민씨는 어떤 차가 생각나세요? 저는 람보르기니의 레브웰토 생각납니다. 레브웰토가 소의 이름이라고 하거든요. 단단한 손흥민씨의 근육, 또 엄청 빠르잖아요. 람보르기니 손흥민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유현석씨 멍뭉미라고 해야 되나요? 큰 리트리버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. 또 직선적인 느낌이 있어서 레인지 로버의 선셋 골드 그로스 피니쉬 컬러 추천드립니다. 손석구씨 어떤 느낌 나세요? 중후함도 있고요, 무게감도 있고요, 카리스마도 있고 좀 직선적인 느낌, 그래서 캐딜락의 에스컬레이터 추천드립니다.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는 손석구씨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? 다음은요 지바겐, 남자분들의 로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또 지프와 같은 군용차 출신이라서 그런지 각진 외관과 카리스마 있는 그런 퍼포먼스도 보여주는데요. 김우
김우빈 씨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? 김우빈 씨 같은 경우는 서구적인 탄탄한 그런 골격감도 갖고 있고요. 얼굴도 굉장히 직선적이고 각진 얼굴을 갖고 있어서 지박에는 직선적인 느낌과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 포르쉐 911입니다. 누구나 어울릴만한 차가 저는 911이 아닐까? 그래서 많은 분들의 또 로망인 차기도 하고요. 뭔가 튀는 것 같은데 튀지 않고 직선적인 것 같은데 곡선적이고 또 젊은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중후한 나이 드신 분들이 타셔도 굉장히 멋스럽고요. 그래서 튀는 듯 무난한 이미지의 송중기 씨 같은 분들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포르쉐 911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차까지도 자신의 퍼스널 컬러나 이미지를 고려해서 타야 하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. 그 사람의 특징을 가장 또 잘 보여주는 게 자동차이기도 하니까 한번 고르실 때 무조건 무난한 걸 고르시기보다는 나의 정체성, 나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는 그런 자동차를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 차 중에서 어떤 차를 타보고 싶으신가요? 금액 생각하지 마시고요. 나는 어떤 차가 마음에 든다 한번 댓글로 소통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의 퍼스널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